누구신가?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상민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. 당신이 여긴 왜? 뭐야? 박정금 형사랑 상민이 두 사람 대체 어떤 사이입니까? 아니 어떤 사이는 뭐가 어떤 사이야? 그 양반 내 야채 가게 단골 손님이야. 왜? 단순히 그렇습니까? 당연하지.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단순히 야채 가게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누명을 벗겨줬단 말입니까? 뭐?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누구보다도 제가 알아야 됩니다. 어차피 상민이의 운명은 제 손에 달린 거니까요. 아니, 그게 다 무슨 소리일까? 아니, 누가 누명을 썼었어? 분명히 목숨을 걸고 누명을 벗겨줬다 그랬어요? 과장님! 박형사! 잠깐 얘기 좀 하자고. 앉아! 그동안 폭력 3팀의 강형사가 성호파에게 우리 쪽에 정보를 제공했었다더구만.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성호파가 박형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건 사실이더군. 그건 짐작하고 있었잖아요.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를 뿐이죠. 바로 그 얘긴데, 박형사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성호파의 최상민이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서진이파에게 붙잡혀간 박종철이를 구하러 갔었다는구만. 박형사, 도대체 최성민이하고 어떤 사이야? 제가 더 궁금하다니까요. 아, 나 지금 미치겠네. 걔가 나한테 왜 그러지? 만나서 얘기 좀 하지. 못 나갑니다. 니들 먼저 들어가 있어. 너 도대체 누구야? 너 도대체 누구니? 그걸 물으러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.